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살펴보고 있을지 4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새해 첫 거래일 어떤 종목을 좀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결국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움직였었던 이제 국제약품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쪽을 단기적으로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첫 거래부터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뭐 개인도 개인이지만 기관과 외국인도 좀처럼 우리나라 시장에 강력하게 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 테마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분들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중국 코로나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일단 코로나19 이 사태를 위드 코로나로 감에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움직였지만 오히려 또 항생제라든지 이러한 감기약 혹은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국제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이러한 국면에 결국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 해외에 수출하고 있던 해열제라든지 항생제에 들어가는 원료를 많이 수출을 못하고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 내에 공급하는 공급량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외 수출 물량까지 지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수요가 이제 폭발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 항생제 쪽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국제약품이 반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르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시세를 좀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을 받는 뭐 리오프닝 관련 쪽을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국제약품처럼 지금 이 시세가 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한번 매도를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약품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계시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SAMG 엔터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상장한 지 한 달째 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키즈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부터 시작해서 MD라든지 유통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가장 유명한 콘텐츠로는 미니특공대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니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중국에서 단일 IP로만 매출 누적액이 1,8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시리즈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중국에서 영상 조회수가 288억 뷰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도 180%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리오프닝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MD라든지 상품권 군들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거기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면서 중국 기반으로 해외에 대한 성장세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 3D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다수의 신작도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점 있겠는데,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30% 넘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보유는 좀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